안녕하십니까. 조교입니다. 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영주방송이 올해로 만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영주에서 10주년 행사를 하려고 해도 어쩌면 관폐가 될 수도 있고 민폐가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행사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 입장 같은 경우에는 매일 놀고 매일 쉬면서 그동안에 그건 한 달 동안 쉬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주로 있으면서 경기도 북단 일대를 많이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그건 1개월을 쉬었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영주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은 영주는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거울인가. 며칠 전에 어느 기자분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주가 참 문제입니다. 참 문제입니다. 이 얘기를 하더군요. 참 할 일도 없는 제가 이런 고민을 해가지고 합당한 고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영주가 사실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좀 이 점에 방점을 찍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제가 방송을 하려니까 감이 또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입도 좀 풀면서 여담 한 가지를 하고 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뭐 선거가 퍽석 해거졌지 않습니까? 선거가 막 한물 뭐 엄청나게 모든 것을 선거를 통해 가지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선출직 이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뽑혀지고 있는 선출직들. 선출직에는 재기준에는 두 가지 정도로 대별을 해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첫 번째로는 그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선출직. 그럼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 광역시도지사, 그 다음에 도의원, 시군구의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단법인체나 뭐 농축협의 조합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아니면 말군고 이사장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또 동호인, 개모인 같은 것들도 이제 요새는 선거로 하죠. 선거로. 그렇게 이제 분류해보면은 참 이 눈꼴 신다 그러지요. 진짜 바른 눈으로는 이렇게 쳐다볼 수 없이 눈꼴 쉬고 개판 5분 전을 연상케 하는 그런 선거들이 지금 우리 주변을 많이 스쳐 지나가고 있잖아요. 뭐 어느 지방에서나 맥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지방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사단 법인체 선거. 참 이것도 보면은 사단 법인체라고 하면은 그래도 격식이 있는 법인 단체인데 이것도 보면은 하는 거 보면은 개판 5분 전으로 하는 데가 뭐 들어보면은 많아요. 저는 전국 뉴스를 많이 보기 때문에 영주에 특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개떡같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개떡까지 성질 낼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사단 번째 안 그러면 됐고. 안 그러면 뭐 다 나설 일도 없잖아. 개떡같이 말이지. 그런 개판 5분 전을 벌려놓고 내인데 개떡같이 성질 내는 거는 쉴드 치는 거지. 응? 연막 치는 거자. 그런 거 말고 얼마 전에 내가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은 서울서 들었는지 영주 들었는지 그건 얘기 안 하겠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시간이 어떤 달에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선거라고 하는데
후보자의 그 예상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만들었는 뭐 게떡인지 송구떡인지 막걸리인지 머루주인지 포도주인지를 와인인지 꼬냑인지 이걸 들고 유권자 선거 때 투표를 할 사람들 아니면 그 회원들 집을 가가고 방문하면서 이거 우리 집에서 만든 건데 우리 집에서 만든 막걸리인데 포도주인데 와인인데 꼬냑인데 멀어준대. 이러면서 맛좀 보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가져왔는 명분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선거하고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실드를 치는 거야. 저희 집의 생산품, 선전, 홍보 차원이니까 한번 맛보시고 그 피드백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고 전달한다. Nope. 얼핏 보기에는 뭐 자기 집의 생산품 홍보 선전 같은데 그게 그 사람이 뭐 1, 2년 사이에 선출직으로 안 나오면은 다행인데 나왔다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막걸리, 포도주, 머루주, 와인, 꼬냑 이걸 얻어먹고 선거할 사람이 취해가지고 몽롱해가지고 해롱해롱하는 기분에 이 기분을 선거 투표 때까지 연장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당선에 꼬린 당선 선택을 꼬린시켰다. 이거는 막걸리야 불법 선거야. 불법 선거 아니야? 이거를 뭐 다른 사람은 모르지 하고 포도주 병 들고 막걸리 병 들고 댕겼는데 그게 뭐 여행이 말이 안 났으니까 해가지고 서로가 뭐 서로 상대 후보도 약점 있고 나도 약점 있고 해서 서로 말이 없어가지고 무언의 얘기로 니도 문제 삼지 말고 나도 문제 안 삼을게 이래 넘어갔는지는 모르지만은 부정선거 아닙니까? 내 눈! 이런 행위가 우리 주변에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순간에 한번 짚어보십시오. 거기에 해당되는 회원이나 조합원이나 된 사람이 그술 얻어먹고 그 사람 찍어준 일이 있는 거 없는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는데 없었다면 천만 다행이지만 있었다 그러면 맑은 정신으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막걸리 선거, 포도주 와인 선거 해도 되겠어요? 이런 건 공소시효가 문제가 아니라 불법 선거입니다. 불법 선거는 양심의 선거, 양심적인 겁니다. 에이? 사람이, 남 앞에 서려는 사람이 양심을 더럽히고 남 앞에 서면 되겠어요? 양심의 문제이니까 각성하시고 양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게 쇠고랑 차고 영창 가야 뭐, 그런 된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양심적이지 못했다. 비양심적이었다. 양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없었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방송을 한 겁니다. 이게 여담 같지만은 우리가 까딱하면은 실수해가지고 그런 거 하나 더 먹고, 그 선거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요새는 선거법이 없습니다. 그거 했다그러면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두 배, 세 배가 아니고 몇십 배의 돈을 물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 주변에 싸지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제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래도 다행이지만은 그런 행위가 만약에 있었다면은 양심의 문제예요. 오늘은 이런 얘기를 정신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례가 없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